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원래는 어제 40분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연장이 돼서 55분 네. 정도 했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강인선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일일이 무슨 질문할 거냐. 옛날에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 강인선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갖고 무슨 질문하실 거예요? 만약에 채널A 기자 무슨 질문하실 거예요? 전화를 다 대변인이 돌려갖고 네. 이미 짜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짜고 한 거죠. 짜고 한 거죠. 이제. 아니 근데 그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전혀 그렇지.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눈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로 기자회견할 때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아, 네. 대통령. 아, 어제는 강인선이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강인선은 이미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할 줄 아니까 강인선이가 지명을 해요. 아. 박근혜 정권 때 당시에 그 이정현 그 수석이 이렇게 지명을 했죠. 본인이 지명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각본으로 들어가니까 막 손 다 들면 아 여기 하십시오 네. 이렇게 어디 기자님 하십시오 했는데 어제는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강인선이가 그래서 사전에 네네. 언론사별로 전화를 다 돌렸대요. 그래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이거 완전 짠 거죠. 짠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네. 그리고 어제 의미심장한 발언 몇 개가 있었어요. 어제 짜고 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강인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저는 이건 조선일보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조중동이 계속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낼 때 뭐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치. 청와대 대변인을 앞에 세워달라. 그럼 출신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제 기자회견을 조금만 유심히 봐도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과 윤석열 100일 취임 기자회견은 정말로 취재를 해봤더니 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전화해갖고 무슨 질문이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고른 거죠. 그래서 불편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아, 이준석. 이준석 관련한 거죠. 이준석 관련 질문 앞부분에는 조금 불편한 질문들이 나오다가 두 개 나왔어요. 지지하라고 원인이 뭐냐. 뒤에는 네, 다 그냥 이게 뭐지? 그냥 흐지부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맞아. 하나만한 질문들이 네. 뒤에 나와요. 오히려 자화자찬을 유도하는 그렇죠. 그건 누가 했겠어요. 강인선이 했다라는 건 조선일보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변인이 미리 전화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질문할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 이거 어떤 기자님이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중복을 좀 바꿔주시죠. 뭐 이렇게 그런,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은 질문에서 세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질문 같은 그렇죠. 경우 이렇게 그렇죠. 되게 낯간나긋하게 질문한 거예요. 이 XX 이렇게 질문할 네. 수 있잖아요. 걔 욕을 하셨다. 욕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대놓고 물을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식으로 되게 완곡하게 물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작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조작의 정황은 사실 제가 더 있어요. 사실은 뭐 어떤 게 있어요? 기자회견 참석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분은 앞자리를 갔다가 뒤로 쫓겨났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좌석도 이미 다 배치가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마치 자연스럽게 앉은 것처럼 돼 있는데 좌석도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뒤쪽에 있는 사람도 마치 그 발언권 얻어가 질문한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사실은 뒤쪽 강인선 대변인하고 잘 안 보이는 쪽이었대요. 그런데도 아 거기 누구 이렇게 얘기하신 걸 뭘 말하냐?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정해놓은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질문한 언론사도 보면은 이 명단만 딱 봐도 딱 아 약간 편향이 들어요. 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SBS, 국민일보, 연합뉴스, 채널A, 부산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이투데이. 자 여기서 한 군데 저 짚어놓은 건 뉴시스하고 머니투데이는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한경, 이투데이 역시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경제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지거지 많이. 되게 말랑말랑한 기사 혹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사 또 친재벌적 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데를 몰아간 거죠. 그 다음에 SBS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건설회사 소유 아닙니까? 예, 뻔한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일보. 뭐 요즘에 유달리, 예, 그 찬양가를 많이 부르는데죠. 연합뉴스. 그 많은 돈, 또 어디로 갑니까? 다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합뉴스는 국가에서 돈을 300억, 매년 300억 달러씩 이렇게 다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널A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부산... 고발 사주 사건 한동훈의 핵심이죠. 예, 부산일보는 정수장학재단인 거 아시죠? 예, 박근혜 계열. 보면은, 아, 그래, 니들은 그래서 해야 됐구나.
MBC가 누구, 빠졌네요. 예, MBC. 누구 말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구가 MBC, KBS가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MBC, KBS가 네. 빠지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네. 반드시 들어가는데 SBS가 네.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그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0일. 이준석 관한 질문에 저는 윤석열 씨의 대답이 웃겼어요. 정치인이다. 자기는 현안에 대해서 민생 챙기느라고 현안에 대해서 모른다.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권난동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이상하죠. 예,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째 전체적인 이 질문을 이윤영 소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어제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사실 네. 지지율이 좀 반등하는 효과가 있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기자들 분위기나 여론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좀 정말로 좀 황당한 게 대통령이 어제 같은 기자회견은 네. 모두 발언이 짧고 이게 기자들과 대화가 길어야 돼요. 그렇죠.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네네. 처음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거고 지금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거꾸로 됐죠. 이게 거의 모두 발언이 자기 자랑이 한 20% 20분 했고 기자와 질문을 충분히 받는 거냐 아니냐 이런 느낌 벌써 끝났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하다가 마른 느낌.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바로 다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내용도 그 두리뭉실하게 국민에 대한 키워드가 너무 남발을 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대책과 그다음에 사과 요게 두 개가 키 핵심 메시지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가를 보려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제 기자회견으로는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은 좀 마련하기 어렵고 그 제일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그 부동산 정책 집값을 잡았다라고 한 대목에서 정말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집값 네. 잡았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나눠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한 이후에 나눠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없죠. 빵 터졌거든요. 정말 정말 빵 터졌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방산 성과. 방산은 그 맞아요. 역대 최대의 방산 수출 효과를 냈다. 성과를 냈다. 그 지가 있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가 있냐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예, 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 누리호 발사 성공인데 그걸 지가 했냐고. 100일 만에 뭐 전투기 개발했나? 그게 참 답답스러운 게 이렇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참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특히 집값 같은 경우에 이 문제의 최대 핵심 포인트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테이퍼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자금을 쫙 빨아들이는 바람에 전 세계 집값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를 때도 천천히 올랐고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고 있어요. 더 자신은 다른 나라보다 더 천천히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신의 성과인 양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한미 그 또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그 바이든이 우리나라 올 때 자기 부인 안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나토 갔는데 노룩 악수 이런 거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된 게 뭐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 지금 무역 보복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일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 이거는 구력 외교예요. 저자세. 근데 이거를 자기의 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개념이 없거나 뻔뻔스럽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아니 그 부동산 관련은 정책을 냈어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이 냈고요. 그다음에 그 어저께 기자회견 전날인가 전전날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0만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거 내는 패턴이 어떠냐면 내긴 내는데 핵심적인 알맹이는 연기. 한 달 뒤에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언론 플레이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250만 원 공급 어저께 그저께 발표하는 거에 핵심은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게 제일 큰 화두니까. 근데 그거는 한 달 뒤에 다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맹이 빼고 자꾸 발표를 하는 형태인데 네네. 지금 자기가 집값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쪽 전문가들은 어저께 다 아마 그 기자회견을 보고 웃었을 거예요. 화딱지 났을 거예요. 특히
느낌. 왜 어디가 지금 화를 내고 있냐면 일기 신도시 일산하고 분당이 일산 분당이 지금 1차로 저기 들어갔던 데는 이미 30년이 됐거든요. 그쵸. 아파트가. 그래서 그쵸.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나와줘야지 10년쯤 뒤에 착공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런데 이번에도 계획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걸 언제 또 시작하겠냐면 계획 자체를 개발 계획 자체를 2024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계획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작 시점을 또 2년을 미룬 거예요. 원래 연내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일산 분당 이쪽에 대단히 지금 열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나와줬어요. 부동산 공급이 자기들한 공급이잖아요.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야 돼요. 그냥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분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지만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대책을 내면 오히려 더 지금 이 그렇죠. 하향 안정화되는 게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저께 그래서 오후부터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나왔고, 예, 그리고 오늘 기자 평가도 그래요. 오늘 언론 평가도 다 안 좋은데 어저께 또 저기 가셨나봐요. 뭐 시장을 가셔가지고 이게 빨개집니까?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시장 왜 가셨는지 100일 만에 민심 탐방한다라고 간 건데 이거 그럼 여론조사 반영은 언제 됩니까? 이거 지금 원래 오늘 MBS 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일 저기 갤럽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갤럽은 26으로 살짝 반등한 걸로 나와서 다 네. 다음 주 정도에 그리고 오늘 이제 가처분이나 오늘이나 이번 주나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했기 때문에 네. 보통 수요일 날 포함시킨 게 되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조사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다음 주에나 반영돼요. 네,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걸로 보시면 네. 대체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보면서 내용상 제가 열 받았던 게 뭐냐면 조세 정상화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세 정상화라는 얘기도 되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자 감세 좀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준 걸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 부자 감세를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보통 세금을 깎아주면 집값 안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집값을 부추기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질문을 잘 이해도 못하더라고요. 엉뚱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 셋이가 그 기자회견의 장에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좀 제대로 된 질문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일 지금 낮은 지지율에 사실 혼나는 자리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기자들한테는 진짜 그렇죠. 따가운 질문을 받고 본인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는 기자회견장이 됐어야 했는데 저 같으면 이 질문이 없는 게 되게 웃겼어요. 지금 코로나 대체 정책 방향에서 그렇죠. 정치 방향에서 과학 방향으로 한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창피할 정도로 1위를 증가 인구 대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과학 방향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따가운 질문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리고 민영화에 대해서 국가 재산을 매각한다는데 누구를 위한 매각이냐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적인 사안들이 기자들이 질문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강희선 대변인이 다 차단했죠. 아니, 제일 먼저 질문이 나왔다면은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 의혹이나 이런 것들 특검 받을 거냐. 그렇지. 지금 국민들 여론 보면은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는 여론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기 자체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총장이 이제 벌써 취임 100일 동안 검찰총장 하나 임명하지 못하는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인사를 단행할 때 왜 법무부 장관과 상의 안 했냐는 인사 패싱 갖고 또 말이 많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어떻게 지금 검찰의 인사는 모든 게 단행됐는데 아직도 검찰총장이 없냐 심지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진짜 기다자운 기자들의 질문이 없어. 아니 기자들이 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 그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인선이가 사전에 다 조작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커팅을 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조작이란 말이 그래서 조작이죠. 네. 그리고 지금 벌써 또 나와야 되는 게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을 말이지만 지금 청와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실 용산궁에서 지금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을 가지고 홍보가 안 되니까 한동훈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됐어요. 멍청한 짓이에요. 네, 이게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요. 네. 2인자를 키우면 안 돼요. 원래 대통령 지위에서 큰일 나요. 이거는.
그런데 이미 한동훈을 띄우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한동훈 뭐 신드롬이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대통령 홍보수석이 막 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홍보수석이 하여튼 홍보 담당자들이 하고 다니는 거야. 한동훈 신드롬이 있다는 등.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책임을 추궁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인사 실패나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없는데 결국은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한다는데 지금 여러 명의 장관급이 낙마를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 제대로 된 기자회견님은 이런 질문들이 나가야지 진짜 대통령이 왜 그렇죠? 지지율이 낮은지 반성을 하고 그렇죠. 말만 국민만 보고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답들이 좀 제대로 나오고 혼나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대충 나오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한동훈이 소통령이라고도 얘기 들리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었어요. 정상이. 벌써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띄우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세자 책봉 해놓은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 어제 기자회견은 조작이었다. 강인선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 뭐 할 거냐 물어봤고 평가는 박하고 여론조사 반영은 다음 주에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